네, 오늘 장 시작 이후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시초가의 이 종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종목들 상승이 어떻게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덕산테코피아 저희가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1.6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TN을 지금 43,050원에 편입을 했죠. 최고가 기준으로 7%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에 진입했던 강원랜드 27,65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고가 기준으로는 1.6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저희가 네. 강원랜드 쪽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더 탄력이 좀 나올까요? 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좋은 호재가 나왔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이제 해제되는 그런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악화되면서 좀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최근에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으로 한 269억인데 그보다 좀 하회한 한 118억 정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영업일수가 정상화는 되었지만 영업시간이 좀 다시 또 재조정되면서 좀 정상적인 실적을 내지 못했을 것으로 일단 추정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점진적인 실적 개선 가능하다 보이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완화되었고 여기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온기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이제 하반기까지 뭐 쭉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현재 뭐 지금 강원랜드가 한 15.3배 정도 15.3배 정도 PER을 배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뭐 정상화 영업을 했던 한 7개년 평균에 19.3배 정도가 됐었는데 그거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은 거의 없을 것으로 같고 오히려 상승적으로 무게를 좀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2분기 시작으로 꾸준한 이익 성장에 여기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있어서 보유 전략 그리고 목표가 35,000원, 순저가 24,8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강원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리오프닝의 기대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오늘 어떤 섹터를 진입할지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섹터 준비하셨습니까? 네, 보험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보험업 같은 경우는 현재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상당히 이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연초 이후에 한 11.5% 정도 지수가 상승을 해 보험업 지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코스피 시장이 한 -8.6%.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약 한 20% 포인트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주가 흐름을 기록한 원인은 아무래도 지금 보험업 같은 경우가 금리 상승 시기에 수익률이 상승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한 부채 비율도 감소하면서 또한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런 어떤 손해보험에서의 그런 자동차 손해율의 하락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이제 연초 이후 꾸준히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무엇보다도 전체 시장이 약간 약세장으로 흐르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보험업도 여기 이런 특성이 좀 반영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주가 흐름을 보면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쪽에서의 그런 주가 흐름이 훨씬 더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1분기에 코로나19가 정말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격리되는 그런 사람들이 늘면서 아무래도 자동차 운행이 좀 줄어들면서 손해율이 급격하게 좀 개선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내년에 그 회계 기준이 지금 새롭게 개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IFRS 17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큰 핵심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부채를 원가로 지금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시가 평가로 바꾸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자본을 좀 확충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험업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축성 보험, 그러니까 연금이라든지 이런 저축성 보험이 상대적으로 그 생명보험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런 상품 수가 작기 때문에 손해보험사가 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아무래도 손해보험 쪽에 주가에 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기 정부의 그 보험업 관련 공약도 살펴보면 보험업 전반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공적 연금 개혁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 강화 그리고 자동차 관련 제도 강화가 있는데요. 공적 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민영 보험을 확대 가능성 있어서 생명보험에는 좋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또한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된다면 아무래도 그 과잉 진료에 대한 통제 역시 강화될 수 있어서 손해보험에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면 역시 손해율도 역시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서 이것 역시도 손해보험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금리 민감도가 좀 높기 때문에 지금 금리 상승기에는 사실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채권 수익률이 지금 크게 또 오를 것이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채권 평가 손실도 나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 상승기에는 그 드라마틱한 그런 실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금리 인상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는 상당히 큰 수익이 내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그 전부터 미리 반영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가 인상하는 중이기 때문에 보험업은 포트 하나 정도는 좀 하셔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다음 달 FOMC를 지금 남기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인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입할 섹터 보험주 선택을 해주셨는데 말씀처럼 지금 손해보험 이야기는 긍정적이지만 높은 걸 갈라야 되나 아니면 생명보험 쪽으로 가야 되나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는 생명보험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생명보험이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주가가 부진하지만 향후에 주가 상승이 주가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화 생명을 이제 오늘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화 생명이 사실 지금 상대적으로 본다면 전체 보험업 대비로도 좀 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 이후 한 5.9%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지금 크게 가지고 감소되면서 올해 전반적으로도 지금 수익이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런 민감도가 다른 생명보험주보다 더 높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마틱한 또 그런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볼 때 한 1% 정도 장기 금리 상승했을 때 한 5천억 원 정도의 수익이 지금 나는 걸로 지금 계산되고 있는데. 지금 한 2% 정도까지도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거의 1조 원 가까운 그런 추가적인 그런 수익 개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이 연초 이후에 100만 주, 그다음에 기관이 550만 주를 순매수하고 있어서 수급 상황도 좀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지금 PBR 기준으로는 0.22배, PER로는 5.6배라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빠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매수 후에 1분기 실적 확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주가는 최소 50%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는 3,800원, 손절가는 2,75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종목 한화생명이었고요. 목표가 3,800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